자,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도 점이죠. 내분점, 외분점이 나올 때 항상 언급되는 게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은 내분점, 외분점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문제 유형도 뻔한 번째예요. 그래서 답 구할 때 애들이 빨리 풉니다. 내가 나중에 문제 정리할 때 어떤 걸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무게중심이다 뭐 이런 말도 할 건데, 일단은 봅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거는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2대1 중선들의 교점으로 만들어져서 구했어요. 맞지? 일단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야 될 거는 이게 2대1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게중심으로 만들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몇 개? 6개 넓이는 똑같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무게중심이 좌표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x좌표를 더하고 3으로 나눈 거. 각각의 y좌표를 다 더하고 3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엄청 쉽습니다. 아까처럼 막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해가 적을 것도 없고,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문제 바로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 그림으로 대충 그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1,5네요. 얘는 6,1이에요. C좌표를 구하래요. 몰라요. 그럼 내가 A,B라고 합시다. 됐나요? 근데 이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무게중심은요, 우리가 지금 구할 때 이거 중선 꺼서 직선의 방식 구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하냐? 3분의 3개 좌표 더하면 돼요. 1이랑 6이랑 A랑 더한 거. 3분의 Y좌표 3개 다 더하면 되죠. 5, 1, B랑 더한 거. 이거고요. 이놈이 5,5랍니다.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이거 15 돼야 되죠. 맞지? 얘 7이죠. 그럼 A 8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15 돼야 되죠. 그럼 요거 10 돼야 되고 B 9 되네요.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8, 얼마? 9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엄청 쉬운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활용인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저 갈로 1번 되 있는 거 보이나?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일 때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보입니까? 맞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나타낼 때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P의 좌표가 이꼴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 나올 때 이거 식, 지금 1번은 내가 식 적어서 정리해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식을 정리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요. 나중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일 때에 그때 P값의 좌표만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무게중심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암기로 외워놔야 됩니다. 문제 요령입니다. 자, 그럼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1번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볼게요. 이 점을 A라 하면 이 A점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이 점은 B라고 하면 6,-1이고요. 이 점을 C라고 한다면 얘는 8,3이에요. 그럼 임의의 저에게 P가 있겠죠. P는 내부에 어느 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찍은 겁니다. 쌤이. 그러면 AP 거리구에서 제곱하고 BP 거리구에서 제곱하고 CP 거리구에서 제곱해라. 그 다음에 그게 거리의 합이 제곱했을 때 거리 합,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그때 P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그때 최소값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봅니다. 이거 모르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이전 그냥 x,y로 놓을게요. 내 마음대로. 됐나요? 그럼 뭐 거리 구합시다. 일단 AP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에서 뺀 거 뭔데요? x 더하기 2의 제곱, y에서 7 뺀 거, y-7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씌워야 되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제곱하라 했기 때문에 제곱해버리면 여기 루트 안 적어도 됩니다. 두 번째, BP의 제곱입니다. 요거는 장담하건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하세요. X에서 뭐 뺀 거? 6 뺀 거의 제곱이고요.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이죠. CP의 거리는 X에서 8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3 뺀 거의 제곱. 그 다음 루트인데 제곱했으니까 없어졌고요. 그 다음 이거 다 더하래요. 이거 다 더하면요. 자,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 자, 한 방에 더합니다. 잘 보세요.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자 바로한다. 뭐 있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2 곱하죠. 이거 2 곱해서 중간에 정리하잖아. 맞지? 그럼 요거 그냥 더한 다음 2 곱해도 됩니다. 그냥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그럼 마이너스 24x 나옵니다. 이거 세 개 한 방에 더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하면 마이너스 28이고 플러스 4 하면 마이너스 24 나오잖아. 맞지? 맞아요. 상수합니다. 4, 36, 64. 자, 36, 64 더하면 100이죠. 그리고 4 더했으니까 104. 더하기. 자, y 더합니다. 3y제곱. 자, 얘랑 3개 더한 거.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뻔하죠. 왜? 니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혼자 다 정리하다가 더 센 뺄센 틀리지 말고요. 요거 3개 다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9입니까? 그 제곱, 저 2 곱한 거니 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18x. 그 다음 제곱합니다. 49, 50, 59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운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2차 함수 만들어서 꼭 좀 찾아야죠. 그래서 2차 함수 만듭니다. 상수는 쳐다볼 필요가 없고요. 자, 2차 함수 만듭니다. 3으로 묶어내면 뭐 남아요? x제곱 마이너스 8x 나오죠? 뒤에 뭐 필요합니까? 16 필요하나? 맞죠? 또 y도 마찬가지입니다. y제곱 마이너스 이거 3으로 묶어내면 6x죠. 그럼 뒤에 9 필요하고 다시 마이너스 9. 그리고 원래 59 있죠? 맞지? 자, 이거 정리한다. 얘는 3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상수는 좀 이따 합시다. 얘는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자, 상수만 계산한다. 자, 일단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63이가 맞죠? 자, 요거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8입니까?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7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75 나옵니까? 쌤 뭐 계산 틀렸나? 이게 왜 X로 적어놨나? 어차피 답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답하고는 상관이 없죠 일단.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5 나오죠? 맞나? 그럼 얼마 나와요? 8 나오나? 88 나오나요? 뒤에 88 붙겠네. 맞죠? 그냥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 덩어리의 값이 최소가 되려고 그러면 얘가 0되고 얘가 0될 때 88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 아니면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면 무조건 얘가 0돼줘야 돼. 얘도 0 아니면 양수거든요. 제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무조건 0 돼야 돼요. 얘는 그냥 숫자니까 놔두고. 그래서 내가 정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4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최소 얼마 나와요? 88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쌤 최소값은요 88이고 됐나요? 그때 그 점의 좌표는요 X가 4일 때 Y가 3이니까 4, 3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근데 다시 학교에서 문제 나올 때 다음 문제에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형태에서 이 삼각 요게 최소값이 될 때 점만 물었어. 만약에 최소값을 묻지 않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라면 어차피 답은 요것만 적히겠죠. 맞지? 근데 이 답은 뭐하고 똑같다고? 무게중심하고 똑같다고. 자, 무게중심 구해봅니다. 무게중심 구해봅니다. X값 다 더해봐. 마이너스 2랑 6이랑 8이랑 더한 거 3으로 나눈 거. Y값 다 더하세요. 7이랑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더한 걸 3으로 나눈 거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 좌표란 말이야. 이거 무게중심 좌표 쓰면요. 이거 14가 2 빼면 12죠? 4 나옵니까? 이거 계산하면 10에서 1 뺐으니까 9죠? 3분의 9니까 3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랑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일 때의 점 P의 값이랑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얘의 최소일 때 P값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적고 있으면 바보 됩니다. 알겠어요? 딴 애들 1초 만에 풀고 지나갈 거 혼자 1분 투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정리된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겠죠?